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이번 수련 영상은 차분히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앉은 자세 측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두 발로 서는 자세, 무릎과 허벅지를 깊게 늘리는 자세까지 한 호흡 한 동작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금 바로 매트 위에서 시작합니다. 수카아사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 가슴을 활짝 펴고 두 눈을 감습니다. 갈비뼈 가득 숨을 불어넣고 완전히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호흡과 함께 조금씩 차분해지는 나의 마음도 들여다봅니다. 한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쉬며 두 눈을 뜹니다. 왼손 오른 무릎을 잡고 오른손 왼다리 쪽을 향해 대각선으로 뻗습니다. 사선 방향으로 긴 선 만들기. 반대쪽 오른손 왼 무릎을 가볍게 짚고 왼팔을 오른 무릎 방향으로 뻗습니다. 45도 각도.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두 팔을 뒤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었다가 마시고 내쉬고 팔 앞으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시며 두 팔 뒤로 멀리 내쉬며 손 앞으로 등 동그랗게 턱 가슴 가깝게 마시고 가슴 활짝 내쉬며 두 손 앞으로 등을 말고 등 만 상태에서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옆구리 길어지도록 늘렸다가 내쉬며 다시 두 팔 앞으로 등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대로 홀드. 좋아요. 팔을 내립니다. 이제 측면으로 갈게요. 왼손 바닥 오른팔 쭉 뻗어 오른 귀 옆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상체를 조금씩 무겁게 아래로 내립니다. 중앙으로 돌아와 팔 반대쪽 오른손 바닥 왼팔 쭉 뻗어 왼 귀 옆으로 왼쪽 측면 스트레칭. 내쉬는 숨마다 자세가 조금씩 깊어집니다.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 왼다리를 뻗고 오른다리를 접습니다. 골반 앞 뒤로 굴리며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왼 종아리로 바닥을 꾹 누르고 왼손 바닥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할 수 있다면 왼팔을 조금 더 멀리 뻗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걸어 조금씩 조금씩 멀리 하체는 유지한 상태로 몸통을 돌려서 가슴이 내 왼 무릎을 향하도록 합니다. 손으로 왼 발을 잡습니다. 발 잡는 게 어려운 분들은 손을 매트에 대도 괜찮습니다. 이마 정강이 가깝게 돌아와서 다리를 바꿉니다.
오른다리를 측면으로 뻗고 왼다리를 접습니다. 골반을 앞, 뒤로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른 종아리로 바닥 한번 꾹 누르고 오른손 바닥, 왼팔, 왼귀 옆으로 측면 스트레칭. 할 수 있다면 손가락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서 멀리 보냅니다. 최대한 두 팔을 멀리 보냅니다. 그대로 몸통만 돌려서 가슴이 오른 무릎을 향하도록 합니다. 두 손으로 발을 잡아도 좋고 조금 어렵다면 상체 세운 상태도 좋아요. 이마, 오른 정강이 가깝게 왼쪽 엉덩이 무릎 바닥으로 들리지 않도록 꾹 눌러주세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상체를 일으켜 올라와서 이제 왼다리를 뒤로 뻗어 배를 매트에 대고 엎드립니다. 발등 매트, 팔꿈치 매트. 팔꿈치를 내 발을 향해서 끌어당겨 주세요. 스핑크스 자세. 가슴을 들어 올리고 등의 힘을 느낍니다. 이제 양손 바닥을 짚고 심장을 완전히 들어 올려 주세요. 코브라 자세, 부장가사나. 내 척추 기립근을 느낍니다. 한 호흡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려옵니다. 두 손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위로 쭉 끌어올려 주세요. 손바닥을 조금 더 가깝게 모으고 두 발은 바닥에 고정. 셋, 둘, 하나. 잘했어요.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가슴을 들어 올리고 다리도 들어 올립니다. 몸 뒷면 전체 힘을 느끼며 허벅지, 종아리, 등 모두 튼튼하게 마지막 호흡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려옵니다. 아기 자세. 엉덩이를 발 뒤꿈치 위에 얹고 이마 매트. 잠시 휴식하며 빨라진 심박수를 낮춰주세요. 이제 발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높게 들어올려 다운독.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차게 밀어줍니다. 웨이브 타며 어깨 손목 위로 플랭크 자세를 지나 다시 다운독 자세로 돌아옵니다. 척추 웨이브. 천천히 어깨를 앞쪽으로 보냈다가 플랭크 자세를 지나 다운독. 다운독 웨이브를 반복합니다. 내 팔의 힘과 다리의 힘, 척추의 유연성을 모두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에요.
다운독에서 잠시 멈춥니다. 한 번 더 웨이브를 타서 이제 배를 완전히 매트에 댑니다.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손을 뒤로 돌려 발을 잡습니다.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두 무릎은 골반 간격을 유지하고 발끝을 모읍니다. 다리를 뒤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며 가슴을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려 볼게요.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고 발등을 매트 뒤쪽을 향해 팔이 다리 뒤쪽으로 조금씩 딸려갈 수 있도록 어깨와 가슴 열기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가슴을 내립니다. 고개 왼쪽으로 돌려 휴식.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 휴식. 양손 가슴 옆 바닥을 짚고 발끝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다운독. 오른발 양손 사이 왼발 45도 각도 피라미드 자세. 가능한 만큼 두 무릎을 펴니다. 손끝으로 올라와도 좋아요. 숨들이 마시고 내쉬며 복부를 허벅지에 밀착시켜 상체를 깊숙이 숙입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골반 중립. 그대로 삼각자세로 전환할게요. 뒷발을 90도 조금 틀어 오른손 바닥 왼팔 하늘 향해 들어올립니다. 발 간격이 조금 좁은 삼각자세라 몸이 많이 안 틀어질 수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른손 오른 정강이 위 또는 발목 위에 얹어도 좋습니다. 왼팔 하늘 괜찮다면 왼손 등 뒤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열어냅니다. 왼손 돌아와 바닥을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내 다운독. 반대쪽 갈게요. 왼발 양손 사이 오른발 45도 각도 마시며 척추를 늘렸다가 내쉬며 배 허벅지 가깝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상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이제 다리 간격이 조금 좁은 삼각자세로 전환합니다. 오른발을 들어 90도, 왼손 바닥, 오른팔 하늘. 조금 더 높이가 필요하다면 왼손 왼발목 또는 정강이를 가볍게 짚습니다. 손의 무게를 너무 많이 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리의 힘으로 버텨주세요. 그대로 어깨를 조금 더 열고 싶다면 오른 손등을 등 아래쪽에 댑니다. 잘했어요. 손 돌아오고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독. 이번에는 정수리를 매트로 가져올게요. 팔과 어깨, 척추를 조금 더 깊게 늘립니다. 가능한 만큼
좋아요. 이제 무릎을 내립니다. 낙타 자세 준비. 발끝을 세운 상태로 진행해서 높이를 좀 만들 거예요. 양손 등 뒤를 짚고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최대한 가깝게 모으고 가슴을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어내며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반낙타 자세. 왼손 뒷발을 잡고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가져옵니다. 오른손으로 반원을 그리며 반대쪽,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왼팔 왼 귀 옆으로 가슴 들어 올리고 골반 앞으로 밀고 돌아와서 반대쪽 왼손 발을 잡고 오른팔 오른 귀 옆 반원을 그리고 오른손 오른발 왼팔 왼 귀 옆 움직일 때 허벅지를 조금씩 기울여 주세요. 동작을 반복합니다. 오른팔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돌아와 왼팔 들어 올렸다가 척추의 유연성 뿐만이 아니라 허벅지의 힘 또한 필요한 동작입니다. 중앙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낙타 자세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게요. 발등을 매트에 대고 천천히 엉덩이를 내립니다. 두 손으로 발을 잡고 허벅지를 앞쪽으로 밀어내며 낙타 자세.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해보고 조금 어렵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라올 때는 손 하나하나 허리를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자, 이제 영웅 자세로 앉을게요. 두 발 간격을 충분히 벌리고 엉덩이를 두 발 사이에 놓습니다. 척추 비틀기, 가슴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반대쪽 척추 비틀기, 가슴 오른쪽으로 비틀어주세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팔꿈치를 대고 등을 기울입니다. 더 가능하다면 어깨를 매트에 대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팔꿈치 반대쪽을 잡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하든 어떠한 레벨에 있든 지금 이 상태의 나의 몸을 인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서서히 팔을 풀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켜 올라옵니다. 접었던 두 다리를 앞쪽으로 천천히 뻗어주세요. 다리 한번 주물러줍니다. 오른손으로 왼발 바깥쪽을 잡고 왼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왼팔을 뒤로 뻗어 트위스트. 왼발을 살짝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왼쪽 골반 스트레칭. 왼다리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발 바깥쪽을 잡고 오른팔을 뒤로 보내 트위스트. 오른발을 살짝 왼쪽으로 당깁니다. 오른 골반 스트레칭. 다리를 내리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다리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골반과 엉덩이 마사지. 양손 바닥을 짚으며 엉덩이를 들어올립니다. 브릿지 자세. 어깨 조금씩 걸어 두 손 깍지 끼고 가슴을 턱 가깝게 살짝 더 들어올립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내립니다. 무릎을 접어 가슴으로 앉습니다. 머리 들어올려 코를 무릎 가깝게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등을 내리고 두 팔을 옆으로 벌려 선인장 자세. 두 무릎 오른쪽. 오른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보조해도 좋아요. 두 다리 왼쪽. 왼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눌러도 좋습니다. 가운데로 돌아와 두 다리를 쭉 뻗어 편안히 눕습니다. 사바아사나.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부드러운 나의 척추를 느낍니다. 유연해진 나의 골반을 느낍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서서히 몸을 깨우며 두손 깍지 끼고 뒤집어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발등까지 쭉 늘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릎을 접고 몸을 측면으로 돌려눕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켜 올라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고 내쉽니다. 코로 마시고 마시고 몸 안에 불필요한 긴장을 모두 날려주세요.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두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니다. 오늘 이 수련으로 내 몸이 한결 더 유연해졌길 바래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